저의 프리팹에 대한 생각이요. 3년 전만 해도 프리팹으로 이런 주택을 지어낼 수는 없었거든요. 프리팹으로 건축물을 짓는다라고 하면은 보다 저렴한 소재로 저렴하게 짓는 집들만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 2023년에는 이 집을 보시면서 이 정도 수준의 프리팹 주택을 나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있거든요. 차곡차곡 맞춰가다 보면은 조만간 저 건너편에 있는 일반 건축 공법으로 짓는 아파트보다 더 좋다고 평가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프리팹에 대해 이야기하러 온 GS건설 프리팹 기획팀 팀장 김수입니다. 네, 두 달 만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방법, 그게 바로 제가 오늘 설명드릴 프리팹 공법입니다. 현장에서는 간단한 조립 작업만으로 신속하게 완공될 수 있도록 미리 자재를 공장에서 재단하여 조립하고 또 모듈로 생산해서 현장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입니다. 단독주택이라든지 아파트, 호텔, 기숙사 등의 공동주택이나 이와 비슷한 주거용 건물이 있고요. 또 상업빌딩, 물류센터, 심지어는 이제 반도체 공장까지도 이 프리팹이라는 게 점차 적용되는 범위가 넓어지면서 발전하고 있는 공법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주택들은 폴란드 다누드에서 유럽 전역에 지은 단독주택들인데요.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가지고 공장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층 건물은 영국 런던에 위치한 21층 높이의 주거 건물이고요. 영국 런던 남쪽에 있는 크로이던 지역에 있습니다. 영국의 엘리먼츠 유럽이라는 저희 자회사가 2년 만에 준공한 모듈러 빌딩입니다. 이런 고층 건물들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해서 현장에서 조립만 하는 프리팹 건설 방식으로 지어졌습니다. 물론 국내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여기가요. 프리팹 공법으로 만든 자이가이스트의 단독주택입니다. 저희 GS건설의 프리팹 사업 중 하나인 자이가이스트에서 2022년에 완공한 컨셉하우스입니다. 목조나 콘크리트 외에도 스틸 등이 주로 사용이 됩니다. 때때로 이들을 섞어서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목재부터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구조 목재들을 가지고 틀을 만든 다음에 그 안에다가 단열재라든지 그 컴포넌트들을 채워 넣습니다. 벽재들을 가지고 모듈 형태로 만들어서 현장에 배송하여 이걸 쌓아 올린다면 그게 이제 목재의 시공 방법이 되고요. 스틸은 약간 다릅니다. 스틸은 벽체 방식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빔이나 각 파이프를 활용을 해서 직육면체를 먼저 제조를 합니다. 이 직육면체 안에 벽체나 바닥을 목조와 동일한 방법으로 채워 넣어서 제조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 박스 형태를 현장으로 옮겨가 쌓아 올려 시공하는 것은 목조나 스틸이나 동일합니다. 콘크리트의 경우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슬라브라 부르는 바닥판, 벽체, 기둥 보를 공장에 있는 각각의 자동화된 생산 라인에서 제조하여 현장으로 배송한 다음에 이들을 조립하여 건축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고정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척추 같은 코어 부위를 미리 설계를 해 놓습니다. 100개, 200개 가지고 와서 20층짜리 높이로 쌓기만 한다면 사실 불안하잖아요. 이 높은 건물이 과연 제대로 서 있을 수 있을까? 그런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구조 설계를 보다 더 확실하게 하고 그 설계에 맞춰서 코어 부위를 완벽하게 시공을 해 놓은 이후에 실제로 저희가 직접 개발한 특허까지 출원한 이런 접합 기술들을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오차 없이 시공이 된다면은 그 건축물의 안전성은 충분히 확보가 되는 것이겠죠. 큰 모듈들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과정에 있어서 오차가 있으면은 나중에 이제 밑에서는 뭐 10mm, 20mm의 오차지만 이게 20층까지 올라가면 그 오차 차이가 훨씬 커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다 더 정확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접합 부위를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당연히 건물은 저희가 계획한 대로 구조적으로 계산한 대로 시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접합 방식의 명칭은 퀵 커넥터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 그 쐐기가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예, 딱 걸리는 것처럼 접합 방식은 회사마다 다른 방식들을 쓰고 있어요. 뭐 이런 노하우들을 저희가 공부하고 습득하는 과정에 퀵 커넥터라는 이제 기술도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서 떠올릴 수 있었던 것이고요.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을 진행을 해서 뭐 당연히 실험까지 다 완료를 했겠죠. 아직까지는 독일이나 북유럽, 영국 등의 유럽 국가와 일본 등 선진국 위주로 보급이 많이 된 상황입니다.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제조업이 활성화되어 있고 ESG를 국가적으로 장려를 하다 보니까 국가 보조금 내지는 다양한 혜택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프리팹 방식이 지속적으로 보급이 되고 있고요. 북유럽은 춥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후적 특성으로 현장에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되게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프리팹 방식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은 런던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골목골목이 너무 좁고 사실 공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게 큰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공법으로는 장시간에 공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없다 보니 프리팹이 널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생산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장 부지정지가 진행되는 동안에 공장에서 건축물을 생산을 한다면 공사기간을 최대 절반까지도 단축할 수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자동화 설비 도입을 통해 인력 투입 숫자를 줄일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숙련공의 필요도 줄이며 인력 차원에 있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품질과 안전 측면에서는 최적화된 설비를 통해 제조가 가능하기에 더 이상 410을 찾아 전국을 헤매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현장에서는 고소 작업이 적어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실내 생산시설 내에서의 제조이다 보니까 계절이나 날씨 등의 외부 영향에 자유로워짐에 따라 일정 및 비용에 대한 변동 가능성이 매우 낮아집니다. 태풍이 불어도 약속한 시간에 단독주택 배송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동화 설비가 계산에 따라 재단하고 못질하다 보니까 폐기물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더 드라마틱하게 줄어들게 되는데 목재를 사용하면서 한번 줄어들고 패시브 주택을 적용해서 살다 보니 또 한번 줄어들고 그리고 공장으로 출퇴근하니까 한번 더 줄어들고 환경 친화적인 공법이 아니래 아닐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리팹 사업그룹의 프리팹 기획팀장 김수책임이었습니다.